김치 피자 탕수육, 김피탕. 촬영 시작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과정을 찍지 못했습니다. 소스를 붓는 과정과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는 과정을 촬영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전 해동 과정도 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내 생각해보면 지금 굳이 그런 것까지 촬영을 해야 될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스를 붓고 전자레인지 4분을 돌려서 나온 완성품입니다. 이제 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잠깐 비주얼을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보면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뿌렸던 소스 위에 4분 돌려서 나온 상태의 김피탕 모습입니다. 자, 한번 시식해 주세요. 철이님, 네, 시식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치즈도 있으니까 걸쭉하게 한번 끌어올려 주세요. 한번. 4분인데 다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컷. 아, 이 모습은 사실 4분을 돌린 김피탕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돌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선 철이님, 근데 김피탕을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이거 처음 봐요. 그런가요? 네. 자, 우선 김피탕이 뭔지는 아시나요? 여기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 그 전에 이미 몰랐죠, 그쵸? 네, 몰랐어요. 네. 그리고 한번 네,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김치가 있네. 네, 김치랑 그 탕수육이랑 네, 치즈랑 네. 어떤가요? 예, 되게 뭔가 약 진짜 새콤하고 소스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고 김치도 있고 뭐 아삭아삭하고 좋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 이게 좀 약간 네, 뭐 네. 사람마다 다 이게 뭐 취향이 다르니까 네, 네. 좀 그렇네. 근데 이거는 네. 확실히 좀 뜨겁게 해가지고 치즈 완전 녹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아직 지금 상태가 완전히 네. 오케이. 이거 바로 자. 지혜님 한번. 네. 와, 치즈랑 먹을까? 오케이. 맛있겠다. 이렇게 된 상태가. 오, 많이 올라가네 치즈가. 역시 치즈가 99.9% 순 치즈여서 그래서 그것만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근데 아, 그, 뭐, 솔직하게 마시면 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요? 괜찮나요? 약간 느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김치가 있어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탕수육 소스가 되게 좀 달콤해서, 조화가 괜찮네요. 자, 다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눅눅한 탕수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지금 약간 눅눅한 탕수육 네. 느낌이구나. 근데 아. 치즈가 녹으려면 탕수육이 눅눅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탕수육이 좀 눅눅하고 그리고 소스가 엄청 달아요. 소스가 엄청 달다? 네. 아, 소스 엄청 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조금 더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지적이다. 약간 김치가 더 있어야 할까. 근데 네. 탕수육이랑 똑같이 네. 이게 데필 때 김치도 같이 있으니까 김치도 눅눅해져요. 김치도 눅눅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총평은 눅눅하다. 네. 근데 맛만 보면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섞어 먹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탕수육을 찍어 먹고
김치를 집어넣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다시 돌려야 되는 결론이 났네요. 네. 천인이 한 번 더 돌리셨죠, 그렇죠? 지금 8분 돌린 지금 오케이. 이제 자 이제 8분 돌린 결과물입니다. 이제 8분 돌린 결과물은 과연 확실히 네 어떨지. 치즈가 많다. 제가 피자를 진짜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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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탕수육을 한번 같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확실히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더 한 8분 이상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8분 이상 돌려줘야 된다. 여러 가지 맛이 되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이도저도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애매하다. 네, 무슨 맛인지 사실 이게 되게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거. 표현하기 어렵다. 맛있진 않다 결국. 저는 맛있. 아 결국 네, 아 맛있긴 맛있다. 네, 근데 8분 이상 돌려줘야 맛있다. 8분 이상은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품에 써져 있는 네. 조리 방법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네 보시면 여기 조리 방법에 전자레인지 4분간 조리해 주세요로 적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돌려봤을 때는 네 8분을 돌려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조금 희한한 게 씹으면 씹을수록 나름 감질맛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가격이 하나에 네. 제가 그 7,000원인가? 그런 게 알고 있어요. 7,000원, 8,000원. 네, 아니요. 사실 저도 네. 사 먹을까? 모르겠어요. 엄청 배고플 때. 아, 7,000원. 총평을 내리면 조금 어중간한 맛? 그거는 확 맞는 것 같고. 치즈 맛은 괜찮은데 김치 맛도 나고 탕수육은 어디 갔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